이러면 오늘 아마 메인 퀘스트 외 모든 사이드 퀘스트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메인 퀘스트만 다 쭉쭉 하면 되겠죠? 이러면 오늘 자, 저 북쪽에 또 뭔가 진채네. 보너스 경험치 넣고 아 여기 역구역은 또 다른 반란군들이 있어서 좀 덜 지겹네. 자 저쪽이 또 뭐가 있네요. Creo que hay algo cerca. Nadie nos pillará desprevenidos. So. Yeah. 저 뭐 마을인가? 진진가? 얘들은 둡시다. 두고 갑시다. 어차피 뭐 잘 싸울 거기 때문에. 마을이 아니네. 진짜네. 저요? 예, 저, 맞을 거예요. 저 지금 근데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 제가 대답을 안 한다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증오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셈.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번엔. 아니 니 같으면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 그 얘기할 김문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난 게임할 땐 박근혜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그런 불만종자로 몰아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자 아무튼 요 너머에도 뭔가 있는데 조갑제는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조갑제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요 왜 빨개졌는데요? 저 뭐
조갑제 본인 아니잖아요. 이 뭐 하이에나가? 자, 헤드샷. 하이엔의 서식지. 어우씨, 뭐 이렇게 많은지. 알렉산드로스 신전이 여긴데 아까 내가 여기를 가지 않았나? 갔는데 아까 그게 애가 그거 비어있다 그래가 그거 보물을 먼저 가져갔다 그랬지. 일단 절 일단 전람 이동해 볼게요. 어, 제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이번엔 내가 자네들을 건드린 거 맞음. 근데 어르신이 멀리서 오면 인사부터 해야지. 대문 밖으로 나와서 싸가지 없는 것들. 게임한다고 늦게 자고, TV 본다고 늦게 자고, 세뱃돈만 처받아가고. 대전은 왜 가는데? 이 또 왜 이래? 중심이 왜 이럼 이거? 저 세뱃돈 안 줘서 이런. 튀김 소부르 맛있지. 맛있는데 원래 그 영진씨 그 아 이 왜 이럼 이 새끼 파업하나 이 새끼 이거 뭐야? 저 원래 뭔가를 튀기면 맛있는 거야. 바퀴벌레도 아마 튀기면 맛있을 거야. 그러니까 책임 소보루의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십시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씨. 아, 보물이 원래 저기 있는 걸로 나오는구나. 아까 이벤트 때문에 안 나왔었나 보다. 치칠약 사달라고. 튀김 원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현혹되면 안 돼. 여중은 항상 나한테 이제 나 같은 놈만 있으면. 저 뭐야? 뱀이야? 난 뭐 보스인 줄 알았더니. 저기 보물 다 얻었고. 맨 여기 북쪽으로 할 이쪽으로 할 겁니다. 여자친구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갈 거라고 얘기해요. 내 하도 규카츠 그런 데다가 내가 뭐라고 그래 놓으니까. 옛날에 그 데드 스페이스 할 때 비하면 이 정도는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데드 스페이스 1 처음 할 때 아우 내가 그 괴물 새끼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경멸스러운지. 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했었었는데 자유당 당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2, 3 할 때는 별로 안 놀랐지. 그냥 자유당 당원이라고 생각했거든. 네, 호러 액션 게임. 3인 액션 게임, 원투는 호러 게임. 저. 뭐지? 저. 중심이 또 지랄한다 이거. 외환견들 그 표현 좋다 그거. 생존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 같아봤자 그 자유당 새끼들보다 더 하겠어요.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맨날 뉴스에서 보는 게 그 새끼들인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그 새끼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괴물이 무서운 거지. 사람은 더러운 거야. 그냥 족같고. 사람 같은 새끼를 봐요. 좀 제발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해주지. 처음에는 그게 분노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혐오와 경멸이 됩니다. 경멸. 그때부터 그냥 생각해도 싫고 꼴 보기도 싫은 거야. 아, 기자 피라미드 오랜만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난 걔들이 싫어.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싫고 걔들도 싫고 아무튼 그랬네. 좀 싫네. 아무튼 그래서 그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사실 미쳐봤자 이제 자유당 지지자들보다 더 미치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괴물들이 좀 끔찍했지. 걔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지.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하니까. 안 갖게 하면 자기들이 편하니까. 나라도 그러겠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 시의원 그 국회의원이 10세끼였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10세끼를 뽑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윤씨처럼 이게 민주시민 아닙니까? 맨날 집 불편하다고 신고하는 것만 민주시민이 아니고. 자, 빠른 이동 쪽으로 합시다. 나는 항상 방송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새끼가 달서군가 그렇거든. 나 아니거든. 잘났다 잘났다. 춘천 만세. 춘천 시민 만세. 춘천 닭갈비 만세. 춘천 닭갈비 씨발 개 바가지 만세. 갈비살 하나도 없고 채소밖에 없는 춘천 닭갈비 만세. 만족해요 이제. 아니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가서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그러냐? 그렇게 돈이 많나? 아우. 그래 뭐 김진채도 뽑아 주는데 뭐 그 춘천 닭갈비도 먹을 수 있지. 나도 알아요. 다른 데가 좋다는 거 아는데. 춘천 닭갈비가 맛있다고요? 야채가 맛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기화 전부 다 끝났나 보다. 방금 유플레이에서 뭐 끝났 그 뭐요 뭐 그 업적 풀렸다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 진짜 오늘 다 끝내겠는데 이러다가? 정희씨 제가 오늘 제가 며칠 했죠 이거를? 게임을? 오리진? 한 주 했나요?
나도 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얼마나 했는지 좀 생각해봐. 나흘 했다고요? 나흘 만에 지발 이걸 다 했네 내가. 진짜 나 잉여 인간이구나. 시 me ven me atacarán. 자, 보물 하나, 그 다음에 지휘관 하나. 그 꼬리 지휘관이라 그런지 이게 원턴 킬 안 나네. 말디타 샤마스. 만약 이번에 오디세이도 샀으면은 열흘 만에 다 끝냈겠구나. 그래 정리하면 그렇네. 창원은 어때요 창원? 노회찬 죽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의당 새끼들하고 민주당 새끼들하고 그거 먹으려고 아마 싸울 텐데. 월요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 자, 이번 Te voy a matar. 외환견. 외환견. 외환견 그 표현 되게 좋다 그거. 자유당 그것도 나오죠. 자유당 후보도 나오지. 그럼 거기서 만약에 어부질이 할 수도 있겠네. 만약에 잘하면 정말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빨리 와. 그 뭐하다 이까지 뭐하다 이 좋은 거야. 빨리 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제게 뭐 그 창원 시민들의 업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왜 죽었을까? 톤업 방송 사주면 제가 앉아 있긴 합니까?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까 그럼? 아무튼 그 전초기 지고 자자자 이제 요 북쪽으로 한번 가보죠. 북쪽 노회찬이는 예전에 나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노회찬이 그럼 좀 그렇지. 노회찬 아저씨 아저씨라 그러자. 지나가다 만난 적이 있는데 어디서 이제 듣기로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모르겠어요. 아 알아서 앉는 거고 일단 방석을 사주라. 맞춤형 복지. 어? 저 뭐야? 유성우야?
방금 하늘에 뭐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유성환이었을까? 뭐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저 양파 친구. 양파. 친구 관리 내가 잘하라 그랬지. 말 씻고 저 자는 거 좀 봐. 저. 양파는 되게 일관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갈구든 저. 내가 뭘 하든 조각상도 이제 거의 다 파괴했지 싶은데. 어? 양파 당숙. 양파 당숙 어르신이었습니다. 당숙. 자, 우아해 라는 곳이었고. 자, 이번에는 어디로 할까요? 일단 요 지역에 지금 세 개가 연달아 있는데 저거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양파 결혼 안 했고요. 그냥 혼외 임신했었어요. 양파 깼어. 새끼야. 집 나갔다가 집 나갔다 임신해 왔어. 여러분도 딸 기르시면 조심하시고 항상. 외간 수컷 안 만나기 조심하시고. 아, 잘못 뛰었다. 양파 암컷입니다. 네네네. 절로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 암컷입니다. 암컷입니다. 내가 맨날 그 용감하다 용맹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암컷입니다. 되게 예쁘잖아. 그리고 고양이가 그 3색이면 보통 다 암컷이래요. 뭐 유전자가 그렇다네. 유전이 그렇대요. 수컷인데 3색인 경우는 거의 없대요. 거의 없고 그 수컷은 이제 병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있겠죠. 근데 얘는 먹는 양 반인데 참아줄래? 그런 농담은 내가 양판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양판테나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자, 넌 그리나 됐어요. 오이씨, 왜 깜짝이야. 개 깜짝 놀랐네. 그치. 뱀이 저게 그래 죄송하세요. 뱀이 저게 기척이 없어요. 기척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저렇게 어디서 멀리서 뛰내렸는데 뱀이 있으면 깜짝 놀란다니까. 뱀은 우리 체력이 계속 높아져도 데미지를 고정으로 주거든요. 뱀한테 세 방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게 좀 무서워. 하다가 죽거나 그러면 좀 많이 어이없을 거 아니야. 저... 아닙니다. 방금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농담 안 합니다. 세 방 맞으면 죽으니까 그게 항상 좀 그래요. 한창 잘하다가 막
이런 개새끼들도 아니고 뱀새끼들한테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역같겠어요. 자, 파헤쳐진 묘지. 자, 저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아, 전 못 봤습니다. 저 원래 게임할 때 대사 같은 거 안 봅니다. 대사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퀘스트 목적지만 보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사 보려고 기다리는 건 그런 거 전부 다 그 나중에 방송 고른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보라고 기다리는 거지 제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하지. 이거는 뭐야? 고깃골대에서 쓰는 집게 같은 건가? 이거네. 아빠, ¿qué es lo mejor de la vida? 황소네요, 이거는. 이게 마지막인가? 아, es el último. 이게 마지막이네. Ya puedo llevar todos los fragmentos a Siwa. 자, 바이크의 약속이 이제 마지막 단계. 이게 마지막이구나, 드디어. 진짜 거의 끝났구나. 자, 이번엔 이 새끼 잡으러 가죠. 황소 잡는 거 맞습니다. 그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아, 그건 몰라요. 그건 전 몰라요. 저희 21세기 사람들인데 그 20세기 분이라고 20세기 드라마 갖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 몰라요. 저 이영진 저 친구 되게 어린 친구예요. 별이 빛나는 밤은 알지. 옛날 드라마예요? 2000년 21세기와 20세기의 경계네. 2000년이면 제가 몇 살이지? 10살이네, 10살. 11살인가? 97년이면 제가 8살 때네. 저 너 좆됨 이제. 와, 한 방. 안 돼. 아, 저 sorpresa para ti. 세상에. Es el último.
뭐 이렇게 어이없이 죽니? 야 puedo llevar todos los francos. 아니 데미지 원래 센 건 센 건데 뭐 이렇게 어이없이 죽지? 좀 허무하다. 다시 또 가야 되잖아. 거기다 아까보다 높 그 멀어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냥 꿀값 떨지 말고 그냥 제대로 붙을까요? 그게 낫겠죠? 멀리서 개기긴 좀 그렇죠. 우리가 데미지가 오히려 더 많이 먹으니까. 그죠? 아까 여기 있었었는데. 저 중심이 또 치질 도졌습니다. 양반 당 당숙 당숙 어른 당숙 te has portado muy mal. 어이씨 무섭다. 왜 체력을 빠는구만. 구독과 좋아요. 너 이미 구독하고 있잖아. 투 무에르테 스타 인 쿠르소. 자, 마무리. 아우 씨, 시끄럽네. 얘는 방패주네. 방패 근접 저항 피해 흡수. 오 요거 좋다. 자 드디어 그 황소새끼 잡았구요. 어? 저 조각성 있네. 부순거. 아 부순거네 부순거네 부순거네. 자 그러면은 방패 안 쓰긴 하지만 여기 남았죠. 자 일단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아무튼 저게 마지막 치안대원일 겁니다. 마지막 치안대일 거예요. 뭐 안 쓰지만 아니 아니 게르그는 아니야. 게르그는 먹잖아. 이거는 넥타이 같은 거야.
실용성은 좆도 없는데 그냥 갖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사람들의 머리 같은 거. 머리 안 쓰는데 이제 갖고 다니면 멋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폼 나는 거. 넥타이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내가 방금 생각해도 내가 감탄했다. 자 일단 요까지 합시다. 요까지 하고 영상 끊고.